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일련의 규칙에 의해 지원되는 디지털 계약으로 작동하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대부분의 관할 지역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아니지만 당사자 간의 자산을 안전하게 교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다양한 산업에서 당사자 간의 신뢰가 필요하지 않은 통신 프로토콜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중개자를 제거하여 거래 비용을 절감합니다. 각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을 구현하는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잠재적인 취약성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작성하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증권 감사는 잠재적인 버그를 탐지하고 코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종종 수행됩니다. 스마트 계약은 암호화폐의 세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취약점을 미리 식별하지 못하면 불변성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의 기능, 용도 및 이와 관련된 잠재적 취약성에 대한 심층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이 기사를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증권 감사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살펴봅니다. 메이커다오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사 토큰인 MKR은 1월에 28%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체 가치 잠금에서 메이커다오를 추월한 스테이킹 플랫폼인 리도 다오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메이커다오의 의존도는 그 매력을 제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다이 및 기능적 부채 담보부 포지션 모델과 같은 강력한 펀더멘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메이커 다우 커뮤니티는 분산된 방식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며 투표를 통해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2월에는 메이커 다우의 주력 제품인 다이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설계된 프로토콜인 스팍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대출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스팍의 첫 번째 제품인 스팍랜드는 사용자에게 고정 또는 변동금리 옵션을 제공합니다. ETH, 다이 및 기타 랩핑 자산을 담보로 지원합니다. 스팍의 개발사인 피닉스 랩즈는 자본 효율이 높은 고정 요금으로 대피해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를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메이커다오는 탄탄한 기반과 여러 잠재적 성장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팍 프로토콜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가능성과 시장 점유율 증대는 유망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금 사기 및 불법 사업 운영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법률은 담보 디지털 자산 발행자가 정부 허가를 받고 기존 법률의 모니터링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 채굴 작업을 통해 획득한 무담보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암호화폐 채굴자는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수익의 75% 이상을 판매해야 합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인 디지털 텐게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관리하고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라이선스를 부여했습니다. 이 기사는 1에서 10까지의 투자 기준 척도에서 7점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카자흐스탄이 시행한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세금 사기 및 불법 사업 운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의 파일럿 프로젝트인 디지털 텐게의 도입을 강조합니다. 이 기사는 또한 아스타나 금융서비스 당국이 바이낸스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바이낸스의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카자흐스탄의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잠재적 수익이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